오늘 해볼 콘텐츠 2022년 녹동부배 세계 각지 속담 맞추기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만들어주신 분이 저희 매니저님이신데 매니저님이 럭키님 혹시 다른 나라 속담 같은 거 아세요? 전혀 몰라요 라고 하니까 그럼 제가 만들어 오겠습니다 하고 만들어 오셨는데 꽤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한테 속담 잘 아세요? 선정하고? 기본이라고? 예를 들면 어떤 거 알고 있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박꿈이 뭐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아 진짜 별다줄이야. 별걸 다 줄이네. 158은 긴넣기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속담은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 오 이런 끝까지 멘트 해놨어. 금일 문제를 준비하게 된 록동부에서 인사드립니다. 본 챌린지는 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마다 힌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주관식에서는 두 개의 힌트가 제공됩니다. 주관식은 점수가 크게 걸려있습니다. 반드시 정답이 아니더라도 재밌는 정답을 내셨다면 시청자들과 협회를 열어 점수를 내고 해보세요. 아니 매니저님 이거 맞아요? 아니 이걸 시청자랑 왜 쇼부를 봐요? 넘어가요. 1번부터 3번까지는 객관식 문항으로 난이도 시험입니다. 1번 문제 5점짜리야. 다음은 폴란드의 속담이다. 보기에 알맞은 해석은 무엇일까요? 매 서커스도 아니고 매 원숭이도 아니다? 원숭이요? 이게 무슨 개소리지? 무슨 말이야 이게? 뭐 내꺼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야? 내꺼가 아니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3번 아닐까? 힌트 한번 써볼까? 오! 힌트 있어! 이게 힌트라고? 그냥 나 개꼴 받으라고 넣은 사진 아니에요 이거? 그게 힌트라고? 나 개꼴 받는 게? 아 꼴 받든 말든 내 알바가 아니다. 그게 힌트라고요? 일단 3번으로 갈게요. 2번 문제. 다음은 스페인의 속담이다. 오 스페인! 호박을 주다? 호박을 주다? 4번 아닌가? 힌트 보자 힌트. 좋겠다. 호박은 어떤 뜻일까요? 호박은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보통 서양에서도 못생긴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좋은 물건은 아니겠지. 오! 빅힌트인데? 의사를 거절하다 아니야? 신기하다. 아 3번 문제. 다음은 일본의 속담이다. 카파도 강에 빠져 죽는다? 카파기 아니야? 왜 일본 요괴 있잖아요. 거북이도 아니고 괴물도 아닌 예. 아 귀여워. 맞아 이렇게 생기네. 어쨌든 머리가 반짝거리면 강에 빠지기 쉽다. 그거는 대머리 혐오자잖아요. 1번 강은 무시무시한 곳이니 조심하자. 2번 아무리 익숙하여도 실수할 때가 있다. 약간 이거 같은데? 카파는 아가미가 없다. 이거 틀렸어요. 카파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반짝거리면 물에 빠져도 발견되기 쉽습니다. 어허 그러면 안 돼. 이건 2번 같은데? 답이 너무 쉬워. 이거 힌트 한번 그래도 볼까? 3번 문제 힌트입니다. 2번과 같이 한국에 있는 속담과 매우 유사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에이 아 진짜 저를 뭘로 보시고. 아 이거는 그냥 풀죠 뭐. 다음 문제. 4번부터 6번까지는 보기의 속담과 동일한 뜻을 가진 한국 속담 고르기 문제입니다. 이건 괜찮은데? 다음은 일본 속담이다. 보기의 알맞은 해석 그럼 무엇일까? 역 잔디가 더 푸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쉬워서 뭐 넘기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다음은 영미권의 속담이다. 보기의 알맞은 해석 무엇인가? 하늘에 떠 있는 파이. 이거는 뭐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힌트를 봅시다. 하늘에 파이가 떠 있네요. 하늘에 파이가 떠 있다면 과연 그 파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키가 닿지 않네요. 참고로 이 문제를 만든 저는 키가 183입니다. 그럼 럭키님은 야! 아 이런 거 왜 나! 야 183이 못 먹는 걸 나도 먹겠냐고. 158은 물이네요. 조용히 하세요. 여기 이거까지 적어놨네. 아니 이상한 비비야. 나 놀리려고 이거 문제 만들었나봐. 아 뭐하냐고. 아 열받네요 그냥. 자 다음 포르투 칼의 속담이다. 당나귀에게 케이크 먹이기. 당나귀에게 케이크를 먹인다고? 1번 아닌 3번 같은데? 근데 1번 같아. 힌트를 볼까? 당나귀에게 케이크를 먹이고 있군요. 케이크는 귀한 음식입니다. 당나귀는 보통 케이크를 먹을 일이 없죠. 게다가 당나귀는 보통 값싼 가축에 속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대박. 뭐 있는 거 아니야? 다음은 일본의 속담들이다. 자, 솔개가 매를 맞았다.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 맞는 말 아니야? 왜 엉뚱한데? 집안의 장사. 방구석 키보드 머리. 매니저님 3번 너무 케이크지 됐어요. 다음은 음식과 관련된 속담들이다. 소시지 좋아하시나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미녀 아가씨 소시지 좋아하세요. 우리 집에서 소시지 먹고 갈래? 응, 안 먹어. 소세지는 네덜란드뿐만이 아니라 전 유럽 식탁에서 사라진 적이 없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익숙하게 자주 먹는 음식이죠. 우리에게 만약 후라이드 치킨을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일까요? 결혼하자는 거 아니? 님들 생각해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막 갑자기 막 닭다리 드실래요? 라고 말하면 님들 무슨 생각 들어요?
어떤 주관식 문항이야? 다음은 네덜란드 속담이다. 이에 관한 뜻을 서술하시오. 마치 작은 천사가 내 혀에 오줌을 누듯이? 아니 이런 속담이 있다고? 너무 더러워요. 아니 거짓말 치지 마. 작은 천사가 내 혀에 오줌을 왜 넣어? 메타 힌트 보자. 식사할 때 사용하는 속담이라고? 천사의 볼일은 조금 다른가요? 자, 키핑해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다음은 스웨덴의 속담이다. 이에 관한 뜻을 서술하시오. 새우 샌드위치 타고 미끄러져 가기. 아이 무슨 말이야. 야 차라리 이게 더 쉽다. 야 2차 힌트 봐 이거 차라리. 천사는 보통 긍정적인 대상을 뜻하죠. 오줌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천사는 오줌마저 신성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더럽지. 아니면 이거 아니야? 먹었더니 다음은 브라질의 속담이다. 이에 관한 뜻을 서술하시오. 내 엉덩이에서 똥구멍이 떨어져. 아이 매니저님 잠시만 나와봐요. 아니 이런 속담 없죠 사실. 이쯤 되면 이제 나 놀리는 거 아니냐? 넘어가요. 다음은 브라질의 속담이다. 이에 관한 뜻을 서술하시오. 똥 싸면서 걷기? 이게 무슨 개소리야. 와 미치겠네. 힌트 봅시다. 보통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난 똥 싸면서 걸어. 뭐 개소리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 진짜 웃기는 매니저네. 아이씨 이번 힌트. 보통 똥을 싸면서 걷는 사람은 없죠. 게다가 걷는다면 어딘가로 단단한 것이고 그러면 결국 사람들과 마주치게 될 텐데 근데 계속 응화를 쌉니다. 계속 싸요. 안 멈춰요. 그냥 싸요. 야 이거 뭔데. 장 활동이 좋으시네. 병원에 가세요. 장염 걸린 거 아니야 이 사람? 그럼 이건 사실 그냥 장염에 걸린 눈치 없는 사람 아니? 이게 정답 아니?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똥두를 미친 거냐고. 어 제출이다 이제.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요셉 이점? 100점 만점에? 아 뭐 근데 반타장 이상한 했으니까 뭐. 솔직히 여기 있었던 것 중에서 들어본 속담 아무것도 없어. 똥싸면서 걷기가 제일 충격적이야. 유튜브에서는 100점 맞을 듯크. 유튜브 댓글이 잘 보인다 보여. 정답 다 해놓고 어? 나 100점 맞았음 키키 하면서 거짓말 치는 애들 댓글 막 잘생각이 벌써 머리가 뜨끈해지다.